그때 어디에 있었어? 문제에 있었죠? 학교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확신하지 못했죠. 무확신하지 못했어. 어떻게 그를 다룰지를 확신하지 못했죠. 그는 혼났죠. 처벌받았지. 반복적으로 다. 근데 실제로 그는 뭐할수 없었냐면 숫자를 킵 카운트 할수 없었죠. 어떤 숫자? 그가 부려져 있던 숫자. 교장실에. 옷 때문에, 안 좋은 행동 때문에. 이가 누구냐, 일단? 베리고요. 맞죠? 그리고 킵 카운터는 무슨 말이니? 숫자를, 횟수의 숫자를 셀수 없었다는 얘기지. 그치? 프린스플은 교장. 또 원리라고 하지 말고.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베리는 횟수 정도로 교정이 불러왔다. 1번 나왔고요. 그럼 첫 번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 가야 되니? 네, 교장은 어택은 어백이 있대. 이건 아니고요. 10번. 어느 날 그는 다시 있었죠. 교장의 사무실. 씨 괜찮네. 뒤에 보면 교장의 뻗어지게 손을 내. 씨인 것 같죠? 씨 맞지? 네. 네. 씨로 해볼까? 어느 날 그가 다시 한번 있었죠. 어디에? 교장실에. 너는 왜 보내어졌니 나에게 이번에는? 그는 물었죠. 뒤가 키가 누가? 교장이죠. 그러니까 D 아니면 A가 답이네. 그치? 왜냐면 내가 때렸기 때문에 소년 중에 한 명을 내 반에. 베리가 대답했죠. 어떻게? 썰렁이하게 되었어. 사춘기니까 썰렁이에 대답했겠죠. 어떻게 대답한 거야? 어떻게? 썰렁이 무슨 말일 거 아니야? 왜 왔어?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야? 때려 맞춰보자. 무슨 뜻일 것 같아? 신경적으로 뿌루퉁하게 퉁명스럽게. 맞아요. 교장이 그를 봤죠. 조용히 잠시 동안. 그러고 물었죠. 너왜 그랬니? 나는 그 방식이 좋았지 않았어. 뭐 어떤 방식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맞아. 내가 너를 다시 혼내야 되는 거를 라고 헤드마스터가 물었죠. 헤드마스터 누구야? 헤드마스터 누굴까? 이 사람은 교장이야 그냥. 교장이 물은 거죠. 그다음에 이 반항심 없는 반항심 반항적인 소년이 리토트였죠. 리토트? 리토트가 뭐지? 대꾸한 거죠. 나는 관심 괜찮아. 물론 그렇게 해서 내말 상관없어. 라는 얘기죠. 당신 나를 혼낼 수 있습니다. 네가 당신 원할 만큼 많이.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물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쨌든 할 겁니다. 네, 얘기지. 네. 멋지네. 네. 그다음에 베리에게 다시 내 자식 털 망치 이슈를 때렸다. 한번 나왔죠? 네. 오, 4번으로 왔네? 네. 그다음에 뭐로 가야 됩니까? 순서? B. 네. 그게 말을 했더니 교장이 뭐한 거냐면 take a back 한 거야. 이런 말을 싸가지 없이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맞아요. 놀란 걸 얘기하는 거지. 뒤로 물러난 거지. 문장이지. 놀란 거죠. 그다음에 무엇을 그가 할수 있을까? 그 소년이 변화된 걸 돕기 위해서. 부드럽게 그는 말했죠. 누가 말했어? 교장. 그럼 A가 답이네. 베리야, 오늘 나는 원하는데 너에게 갈치기 원한다. 뭐에 대해서? 우아함에 대해서. 나는 우아함이 필요 없어라 베리가 말했지. 그러나 교장이 선생님에게 돌아섰죠. 어떤 선생님? 베리를 데려와 선생님이 돌아섰고 여기 자가 있습니다. 베리는 뒤져보죠. 뒤져보죠. 뭐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 뭘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뭘 받을 만한. 6번에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니까 어디에, 손바닥, 그의 손가락에, 손에 손바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주기 원합니다. 처벌을. 그가 받을 만한. 너무 유치한데, 내용이. 그때 그는 베리에게 돌아서고는, Would you please 세줄래? 블록을 세줄래? 때린 거좀 세줄래? 라는 얘기지. 무죄 주겠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현실적인 글이 나오는데. 2번. 네. 교장이 뻗었죠, 그의 손을.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하기 시작했어? 교장을 떼기 시작했죠. 1, 2, 3, 4 times. 그리고 그 보호가 fall down.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 어쭉 뻗은 손에 떨어진 거죠. Stop! 라고 베리가 외쳤죠. 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야? 너무 유치해요. 싫어. 이런 결말 너무 싫은데. 나 어떤 사람이야? 처벌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계속해서 때렸죠. 선생님이 좀 이게 감정이 있었나 본데, 평소에. 손을 그 앞에서 뭐할 때까지? 완전한 숫자가 주어질 때까지. 그 교장의 손은 빨갛고 솔런되었죠. 부풀었죠. 베리 물었죠. 아이씨! 사춘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얘기가 지금 말이 안 나. 물었죠. 교장이 소년의
얼굴을 내 잡았지. 그의 붙은 손 사이에서. 아, 장난 아니야, 됐죠. 부드럽게, 그것이 우아함의 역할을 망치다 말고. 사춘기에 저는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춘기 전혀 이러지 않아요. 제가 되면 안 될까요? 이 사춘기의 기본 자세지. 아무튼, 보자. 순서는 끝났고, 네. 순서는 끝났고, 네, 끝났고, 45번은 뭐야? 5번. 5번. 몇 대, 몇 대부터 하려나? 6 대부터 하려나, 지금이? 몇 대부터? 네 대. 네 대? 네, 그랬대. 베이 착한 애네. 원래 심성이 착한 애였네.